서성은 서주 낭약군 거연 출신으로 난이 일어나자 오나라의 빈객이 되어 살았다고 하는데 아마 조조의 서주 침공으로 인해 서주를 떠나 양주로 도망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성은 용맹함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손책의 뒤를 이은 송건은 서성을 별부사마에 임명하며 병사 500명을 주었고 그를 양주 예장군 시상연회장으로 임명하여 황조의 공격을 막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조의 아들 황혁이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공격을 시작했고 당시 서성이 보유한 병사들의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서성은 거리낌 없이 황혁의 군대와 공격을 주고받으며 황혁과 그의 병사 천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에 서성은 적을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성문을 열고 밖으로 출진하여 황력의 군대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황력은 마침내 자취를 감추고는 다시는 송건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서성의 공을 치하하며 그에게 교위의 관직을 내리고 양주 단양군 무호연의 현령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성은 무호연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양주 단양군 임성연 남쪽에 아산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기에 중랑장으로 승진하여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건한 20년 송건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했으나 장녀의 활약으로 인해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퇴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송건은 솔선수범하며 후방에 남아서 병사들을 먼저 차례대로 배에 태워 철수시킨 뒤 그제서야 자신도 떠나려 했는데 갑자기 장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송건과 오나라 장수들은 장녀가 성을 나와서 공격해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고 장수 진무는 장녀의 공격을 막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성도 장녀의 공격을 막다가 부상을 당했으나 그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가지고 있던 창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반장은 앞으로 나아가며 도망치는 서성의 병사들을 죽여 그들이 다시 전장터로 돌아와 싸우게끔 만들었고 능통은 송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바쳐 장녀의 공격을 막아냈기에 서성은 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후퇴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유수로 출진해오자 송건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수비를 했는데 조조군이 횡강까지 진격해왔기에 서성 등의 장수들은 조조의 군대를 막기 위해 몽충을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풍을 만나는 바람에 함선들이 조조군이 있는 언덕 아래로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오나라 장수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배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나 오직 서성만이 병사들을 인솔하여 적진으로 올라가 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의 군대는 그대로 도망쳤는데 죽고 다친 병사들이 있었다고 하며 이후 서성은 바람이 그치자 군을 이끌고 돌아왔고 이에 송건은 서성을 매우 장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성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홀로 진격하여 조조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아마도 장녀와의 전투에서 훼손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송건이 조비의 본국이 되기를 청하였기에 위나라에서는 형정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송건을 오왕으로 임명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이 직접 도정까지 나와서 형정을 기다렸음에도 오히려 형정은 교만한 얼굴빛을 띄었기에 장소가 가장 먼저 분노를 표출했고 서성도 원통해하며 동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는 나와 장수들이 몸을 떨쳐 일어나 목숨을 바쳐 위나라의 허도와 낙양을 병합하고 파척을 삼킬 능력이 없어 나의 군주로 하여금 형정과 맹약을 맺도록 만들었으니 이 또한 수치스럽지 아니한가 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정은 일행들에게 강동의 장수와 재상들이 이와 같으니 오랫동안 남의 밑에 있지는 않겠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서성은 법무장군으로 승진하였고 도정 후에 봉해졌으며 여강 태수에도 임명되어 양주 단양군 임성연을 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황무 원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일웅대전이 발발하자 서성은 육선 휘하에서 유비의 군대와 맞섰고 수많은 유비군 진영을 공격해 점령하였으며 나아가는 곳마다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비의 군대가 퇴각한 뒤 서성 등은 송건에게 표를 올려 백제성에 주둔하고 있는 유비를 다시 공격해 사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육선 등이 조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황무 원년 조비가 송건에게 장자인 손등을 인질로 보내라고 했으나 송건이 거절하자 조비는 대군을 일으켜 세 방면으로 원나라를 공격했는데 봉구 방면으로는 조수, 장녀, 장패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여범을 지휘관으로 삼아 조슈의 군대를 맡게 했는데 여범은 서성, 전종 등과 함께 수군을 이끌고 봉구로 진격하여 조슈의 군대와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배가 전복되어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피해를 입었는데 익사한 병사들의 숫자만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범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장강 남쪽으로 퇴각하였고 조슈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패에게 정예병을 주어 서릉을 공격하게 해 오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으나 서성은 남은 병사들을 수습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낸 뒤 오히려 적을 추격하여 위나라 장수 윤로의 목을 베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성은 안동 장군으로 승진하고 무후에 봉해집니다. 조비는 재차 군대를 크게 일으켜 장강을 건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서성은 계책을 세워 건업을 둘러서 담을 쌓고 울타리와 임시 망루를 설치하여 가짜 성을 만든 뒤 강 가운데에 배를 띄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장수들은 서성의 계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 여기며 이를 말했지만 서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대군을 이끌고 광릉에 이른 조비는 서성이 세운 가짜성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고 하며 더욱이 울타리가 수백 리에 걸쳐져 있었고 장강도 세차고 길었기에 그 즉시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성의 계책으로 인해 조비가 퇴각했기에 장수들은 서성의 책략을 인정했다고 하며 위시 춘추에 따르면 조비는 장강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비록 위나라의 기마병이 많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서성은 황무영간의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서해가 자기를 물려받은 뒤 그의 병사들도 다스렸다고 합니다. 서성은 의외로 같은 오나라 장수들과 트러블이 돼 있었는데 자신의 상관이었던 주태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다가 송건이 직접 나서서 주태의 면을 세워주니 그제서야 주태에게 복종했던 적도 있고 무호연의 현령이던 시절에는 장엄이 출정을 나간 사이에 그의 부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해서 장엄과 사이가 나빠졌으나 장엄이 먼저 대범하게 서성을 칭찬하며 그를 원망하지 않았기에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태와 장엄은 그 출신 성분이 호족이 아닌 미천한 집안 출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성은 그것을 이유로 주태와 장엄을 하대하여 이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서성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